답답해서 왔겠죠. 네네. 안 답답하면 안 하셨겠죠. 네. 좋은데 뭐 어? 좋은 일 찾아서 무당 내 얼굴 보려 항상 뭐 얼굴 보려고 오르시는 분도 있어. 뭐 얼굴 이쁘지는 않는데 네. 팬이라고 그러신 분들 있어. 간혹 있는데 네. 간혹 있는데 뭐 사장님 내가 봤을 때는 얼굴 보고 온 것 같지는 않고 사장님 간질수 있네. 네. 응?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크게 대답, 명쾌하게 해주세요. 이제 거의 뭐, 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내가 3년 전부터 간질수 계속 말려라야. 네네. 3년 전부터 내가 정말로 목숨이 까딱까딱 죽는다고 죽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 숨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 만큼, 네.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반성하고 사는 계기가 됐을 거야. 네, 맞습니다. 어? 정말 사람 믿어서는 안 됐구나. 네. 난 사람한테 참 잘해주면 귀가 얇아서 뭐가 일만 하면 진짜 그 말이 나랑 똑같은 심정인 줄 알고 네. 그도 인정은 많으신 분이야. 네. 참 이렇게 보면은 좀 날카롭게 생겼고 잘생겨서 잘생긴 분들은 좀 날카롭게 생겼잖아. 네. 좀 매스게 생겼는데 속은 여리지 여리디 여린 분이야. 네. 누구한테 함부로 말 그 이렇게 누구한테 막 이렇게 막된 말이나 못된 말이나 그렇게 하지는 못해. 네. 성향 자체가 그래. 네. 어? 그런데 3년 전부터 3년 전이 아니라 말을 하자면 내 이 28살 때부터 내 진로가 바뀌어버렸어. 네. 그 바뀌었다는 뜻은 뭐냐면 사장님은 원래 나랏녹을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이야. 네. 나랏녹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채 2년도 안 됐을까 3년 됐을까 그 무렵에 말하자면 여기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뺏지 보인 게 장교예요. 네네. 장교. 네. 장교를 넘어서 한 계단을 더 올라갔던 이 위치에서 네. 그 위치에서 또 하나만 더 참으면 또 올라갈 위치에서 네. 내 답답함이 싫었어. 내 답답함이 싫어서 박차고 네. 내가 나랏녹을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이 나랏녹을 박차고 나와서 네. 내가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영업직을 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지. 네, 네. 참 용케 영업직을 하시네. 어? 근데 사장님 자체가 또 말 언변도 세요. 네. 말 언변도 세고 남들한테 실수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네. 될 수 있으면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고 네. 성실하고 사는 사람이라 아마 돈복은 없지 않아 돈복은 있을 거예요. 네. 돈복은 있지만 사람들한테 참 친 인생을 많이 살았을 거야. 네, 맞습니다. 내가 이 군생활 벗어나서 네.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영업직을 네. 선택했을 때 참 정말 영업직이라고 다 험난한 인생은 아니란 뜻이지. 네. 왜? 내 사주 자체가 나랏녹을 먹고 살아가는 사주가 나랏녹을 박차고 나왔으니 네. 그 대가는 충분히 치른단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 4년, 3년, 5년 세월에 내가 골치가 정말 파일 정도로 아파라. 네. 진짜 이 머리가 안 벗겨져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내 머리는 다 뒤집어 까졌어. 머리 많이 빠졌습니다. 그치? 그치?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올 수전에 네. 작년 수전에 올 수전에 하나하나 해결할 간질수 있잖아. 네. 간질수가 나한테는 지금 여러 개는 비치지만 하나가 나를 골치 아프게 네. 하는 간질수가 지금 있게 보여. 네. 긴 게 무조건 재미없어. 내내 하지 말고 맞으면 맞다. 맞습니다. 그게 그쵸? 네. 그 골치 아플 간질수가 네. 언제 풀리냐면 네. 언제 풀리냐면 그 간제수가 사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야. 네. 사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장님이 믿고 네. 내 직원한테 해줬는지 네. 내 부하 직원한테 해줬는지 네. 그러다가 뒤통수 앞통수 제대로 맞아버린 거야. 네, 맞습니다. 어? 나의 오른팔한테. 맞습니다. 그치? 네. 나의 오른팔한테 정말로 나는 뒤통수 맞은 것은 아니 그래 돈 잃은 것은 그렇다 쳐. 네. 사람이 사람을 잃은 것은 진짜 제일 큰 것 같아. 네. 그쵸? 네, 네. 그 돈이 뭐 100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어? 1억도 아닌 그 돈 그 테두리에서 네네. 테두리에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자기 좋아하는 선배 선배를 갖다 그렇게 뒤통수를 칠까 네. 나는 그게 참 의문스럽고 네네.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족같이 사는지를 나는 이해가 안 가. 내 말 틀렸으면 따지고 맞습니다. 네. 그쵸? 네네. 근데 이 간질수가 한 사람은 빡빡 우기고 있고 네. 한 사람은 그 물증의 증거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네. 그게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바로 사장님이고 네. 알아듣겠죠. 네. 빡빡 우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도 증거가 없다는 자체 하나로 네. 우길 수 있는 무기가 있단 말을 하는 거야. 네.
그치? 네. 여기에 사장님이 골치가 아파서 그래? 네가 나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거기까지 배신해서 또 배에서 또 부풀려서 또 부풀려서 또 부풀려진 거야. 네네. 이게 사장님이 화도 나고 내가 배신 당한 거에 열도 받고 어? 잘못했다간 사장님이 그 회사에서도 낙인 찍히게 생겼다 이 말 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치? 네. 이게 사장님이 제일 두려운 게 그거야. 네. 내 돈 같으면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너 안 보면 돼. 그치? 맞습니다. 너 안 보면 되고 나 너하고 인연 끊고 살면 돼. 네. 하는데 회사라는 단어가 어? 단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말 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올해 네. 올 수전에 그게 나를 참 머리 아프게 했나 봐. 왜 이 말 하냐면 이제 또 내 진로를 또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나무 일이잖아. 그게 나를 참 힘들게 했나 봐. 사람이 배신한 게 내 가슴 속에 참 나를 힘들게 했나 봐. 네 맞습니다. 그게서 맞습니다. 힘들게 해서 내가 내 진로라는 뜻은 내가 다른 장사를 한번 해볼까. 네. 내가 내 가족하고 내 뭐 아들이면 아들이 됐든 네. 딸이 있으면 딸이 됐든 내 가족하고 내가 조그마한 장사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나 봐. 얼마 스트레스가 받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냐고. 네네. 그쵸? 네. 근데 어쨌든 저렇든 해결은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해결이 네. 올 가을 넘어서 가을까지 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질질 끌렸던 거지. 네. 질질 끌렸던 거지. 한 방에 지금 했던 게 아니에요. 예, 예, 예. 질질 끌고 왔어요. 여기까지. 네. 근데 사장님 올 하반기에 기운이 그닥 좋지를 못해. 좋지를 못하니 내 후반기는 내 기가 좀 살아나. 네네. 내 기가 살아나니까 그때 내 기에 맞서서 그걸 누릴 수가 있단 말을 하는 거지. 네네. 알아듣겠어요? 네네. 그때는 내가 그걸 이길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한 후반기면 9월 좀 넘어야 되겠지. 9월 넘으면 내가 승리를 해. 네. 승리를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인간 그만 믿어라. 어? 네. 내가 참 그런 말 잘해. 네. 점을 볼 때 인간 좀 그만 좀 믿으라고. 예. 근데 인간이 인간을 못 믿고 어떻게 사냐. 그렇죠. 그쵸? 예. 근데 인간 믿어놓고 내 가슴이 갈갈이 찢어진 내 가슴이 자꾸 허탈해. 자꾸 허탈해. 어? 네.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배신은 그렇다고 치지만 네. 내 아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게 너무 크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 이거 아까 그 뽑은 기는 좋은 기가 아니었어요. 네. 지금까지 사장님이 그만큼 숨이 막히라는 수를 말을 하는 거고 올 가을부터 내가 상승을 해. 네. 상승을 하기 때문에 간제수에서 내가 벗어나게끔 도와준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할머니 사랑. 할머니? 네. 어떤 분이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네. 할아버지 얼굴은 뵌 적이 없는지를 모르지만 네. 남자라고 옛날에 말하는 할아버지가 남자는 겁나게 많이 따지신 분이었나 봐. 네. 내 할머니도 그렇고. 네. 그러니 내 장손 살려준대. 아, 감사합니다. 장손이었나 봐. 네, 장손입니다. 장손이죠? 네. 내 장손 살려줄라니. 네. 우리 장손 고생 많이 했다. 어? 지금까지 마음고생. 그러나 네가 자초해서 고생이다 그래. 맞습니다. 네가 자초해서 한 고생이지? 응? 그 좋은 직업. 응? 그렇게 똑똑한 머리 두고 왜 누가 너한테 이거 하라 그러지? 하고 물어보시네. 역으로 반대로. 네. 응? 아버님이신 겁니다. 그쵸? 들어가자. 그러니 대단한 고집이 많이 꺾였어요. 응? 대단한 고집이 많이 꺾였는데 그 바람에 또 슬슬 또 불기 시작했어. 인생에 인간한테 지겨워서 네네. 또 거기에 또 이제 지겹고 또 다 된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내가 있던 자리가 네네. 더 이상은 우여 더 두 개를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데 두 개를 못 올라갔다는데? 네 맞습니다. 그쵸? 네. 두 개를 더 내가 더 승진을 해야 되는데 두 개 승진을 못했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실망한 것도 있대. 네. 상황이 이러니까. 그치. 뭐, 어쨌든, 네네네. 뭐, 코로나고 나발하고 떠나서, 네네네. 떠나서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못 승진해서 그게 보이지 않는 자존심도 너무 많이 컸다. 그리고 네. 또 나보다도 못한 애가 또 올라갔던 일도 있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내가 자존심 상한 것도 있고, 네. 나 잘 맞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아, 이러면 감동 좀 해요! 감사합니다. 감동을 하네요! 웃자간 맞죠. 소리예요. 웃자고. 네네네. 무당이 맞춘 건 당연한 거고. 네네. 어? 시무룩 해가지고 여기가 답답해서 덜덜덜덜 가슴속 떨고 있으니까. 웃자고 내가 하는 거야. 무당이 맞춘 건 당연해. 네네. 그쵸? 네. 그러니 올 시즌만 잘 연결하. 올 시즌 잘 연결 놓고 나면 네. 그래도 어쨌든 저렇든 내가 이미 36, 37, 38, 40 때까지는 정말로 기반잡니라고 힘들었어. 맞습니다.
정말로 죽을 만큼 숨이 정말 이 코가 접시코에 우리가 접시코에 뭐, 아, 넘어져서 접시코 죽는다는가? 나 사자 성어도 안 나와 입에서 지금. 성격도 좀 빠르신 편인가 봐. 그치? 네. 니 여기서 맴도는데 여기서 안 나와. 머리에서는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그래도 내 면주먹에 맨손으로다가 네. 내가 아무 그 연고도 없고 영문도 모르는데 직업을 선택했어. 네. 선택하면서 그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은 이미 지나갔다. 네. 근데 그 고통스러운 세월이 다시 한 번에 47살 때부터 다시 한번 왔다. 나이 몰라요. 나 지금 네. 47살부터 다시 한번 와서 네. 올해 지금 내가 이 줄에 내가 간다 걸려 있어. 이 근자 둘이 이렇게 싹 바람 불면 이리로 싹 가서 날라주면은 고마운 거야. 아. 그니까 그 줄 가운데, 그 가운데 둘은 네. 바다도 될 수 있고, 네. 그 높은 계곡도 될 수 있고, 그 밑에 이상했던 무서운 곳도 깔릴 수 있는 거야. 네. 이것만 잘 피라는 뜻이야. 네, 네. 근데 이게 올, 지금 몇월달, 4월달이죠, 음력으로. 네, 네, 네. 음력 4, 5, 6월, 7월. 네. 그쪽은 내 생일 지나고 나면, 생일 언제예요? 7월 17일. 7월 17일? 음력. 7월 나왔어요? 네. 7월이 나왔으니까 네. 7월 지나고 나면 네. 괜찮아요. 믿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믿고 가세요. 응? 안 믿으면 안 맞았으면 따지러 오시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7월 생일 지나면 다 해결. 예, 다 해결했죠. 해결 돼요. 그리고 내가 왜 간지스 끼었냐를 생각을 간단하게 하면 돼. 아까 내가 그랬잖아. 직업 바뀌었네. 원래 나랏녹을 먹을 사주야. 네. 군인 사주였다고. 네, 네, 네. 군인 사주가 나랏녹을 안 먹었어. 네. 그러니 자꾸 간지수가 뛸 수밖에 없어. 미안해. 그거 던진 거 아니야. 희한하네. 희한한 게 아니라 이게 정답인 거야. 저 사람은 자기 팔자라고 팔자대로 타고난 사람이 있어. 네. 내가 만약에 문녀 사주로 가졌어. 네. 문녀로 안 사고 다른 인생을 살았어. 그 대가는 충분히 치르는 거야. 알아듣겠죠? 네네. 당신 아버님의 네. 당신 거기에 보내놓고 당신은 세상을 다 얻은 걸로 생각을 했답니다. 맞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걸로 생각했고 개천에서 용난 걸로 생각했답니다. 맞습니다. 정말 대통령감 나왔다고 생각했답니다. 맞습니다. 왜 실망을 시켰습니까? 그러게요. 에휴 정말 짜증나고 진짜. 그러게요. 아버지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아마 아버지 당신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합병 아닌 합병에 아마 내 머리 쓰러졌을 거야. 그치?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어보실 거. 우리 자녀들 애들 작은 애 제대하는데 7월달에 네. 네. 이 아이 괜찮네요. 그래요. 이 아이가 웃음도 많고 네, 맞습니다. 차분한 면에 네. 또 발랄한 면에 네, 맞습니다. 고루고루 갇혀 있고 네. 또 뭐 군대면 몇 살인지는 모르겠다. 네, 뭐 네. 근데 또 어른스러운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네, 네, 또 늦었음도 있고 네. 오 애기 잘 낳았네요. 맞습니다. 이제 제대하는데 대학을 안 간다 하다가 대학을 간다고 뭐 그러는데 대학을 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일을 시켜야 될지 만약에 지가 안 간다면 생각이 없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지금 대학 나와봤자 뭐 다 직장들 뭐 서울대고 뭐 그 아이 생각을 말하는 거야.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나와봤자 다 고모양인데 그러니 차라리 나는 돈을 보는 쪽을 하란다 아니면 나는 기반을 빨리 잡을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저랑 같이 그런 뭐 딴 아까 나왔잖아. 뭐 제 일은 계속 할 거고 같이 이제 뒤에서 아버지가 뒤에서 뭘 구상하고 있지 않냐 약간 물어본 적 있지. 네네. 이걸 구상했구나 무슨 네네. 조그마한 뭐 장사를 한다든지 밀어줘도 충분히 됩니다. 그 장사 잘 될 거야. 네. 충분히 사람을 가지고 네. 이 아이는 거만 떨지를 않아요. 네 맞습니다. 고개를 숙여요. 나이가 어린 애 치고 까불지를 않아요. 네네.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사람을 지 아래로 보지를 않아요. 네. 마인드가 항상 사람 위에 사람 없고 네.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마인드가 대나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쯤에 부자 돼서 사람을 못 알아본 애들이 많아. 네.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어. 왜? 사람은 다 귀하거든. 그렇죠. 아무리 길거리에 거지 양반이 지나가도 그 양반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 당연하죠. 그치? 네.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생각을 하는 게 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해. 그죠? 네네. 멋지죠? 네, 맞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용용사장님 꺼주세요.